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Scienc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요. Can love be expressed as a formula?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사랑도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즉, 수학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라는 게 제목이네요. Online dating has risen in prominence over the past few years, shifting from an embarrassing taboo to a common and popular activity. 자, 온라인상의 데이팅 서비스, 온라인상의 데이팅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앱들이 지난 수년간 아주 그 호황기를 맞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온라인 데이팅의 이미지가 여기에서 여기로 이제 이동했다는 거죠. 시프팅했다는 거는 좀 약간 창피한, 터부시하는 어떤 그러한 인상에서 이제는 굉장히 흔하고 일반적이고 인기가 많은 활동으로 이제 부상을 했습니다. Many dating websites and applications purport to be able to match potential partners based on their common interest or personal compatibility. 자, 많은 데이팅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들은요, 앱에서는요, 이러한 목적을, 내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재적인 내 짝을 찾는데, 매칭을 하는데, 그냥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통된 관심사항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성격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잘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느냐,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매칭을 해주는 그러한 것의 목적을 의의를 두고 있는 거죠. So, if a computer can align certain metrics together, in this cas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then could it be possible for the concept of love to be distilled down to formula?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맞춰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만약 컴퓨터가 어떤 특정한 매트릭스를 함께 이렇게 정렬을 시킬 수가 있다면 이 경우에 이제 성격적인 측면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서 이제 이걸 정렬해서 알려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거 가능할까요? 라는 거죠. 이게 질문입니다. 이 기사의 질문이기도 하고요. 사랑의 정의가, 사랑의 개념이 하나의 공식으로 이렇게 뭔가 축소해서 딱 이렇게 쏟아낼 수 있을까요? 이걸로 딱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라는 거죠. 우리 distill이라는 원래 증류시키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 다 떼고 딱 공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라는 거죠. Math professor Dr. Hannah Fry of University College London argues that although the behavior of amorous humans is highly unpredictable, it's still fundamentally based on mathematical configurations. 자, 바로 이 University College London의 Hannah Fry 박사님, 이분이 이제 수학 교수님이신데요. 수학과 교수님이신데 이 det 이하의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프라이 교수님이요. 자, 비록 어떤 사랑에 빠진 인간, 어떤 애정 행각의 그런 인간의 행동이라는 거는 예측 불가능하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죠. 바뀌기도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으로 어떤 수학적인 구성, 조합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argue. 이건 그녀의 주장이 되겠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를 보도록 할까요? Dr. Fry cites mathematical concepts such as the arrangement of ratings averages in encountering someone online. 자, 아무래도 수학과 교수님이기 때문에 프라이 박사님께서는 어떤 수학적인 개념을 이용하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등급, 평균 등급의 배열, 그죠? 이거를 누군가를 온라인상에 만날 때 그걸 수리적인 어떤 공식의 개념을 이제 가져다가 바라보는 거죠. She also links these mathematical concepts to nature. 그리고 이러한 수학적인 개념을 자연과도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데요. Namely, 소위 the optimal stopping theory, 뭐 최적의 정지 이론 이렇게 이제 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In how animals maximize chances for meeting an ideal partner. 자, 이게 무엇이냐면 동물들이 혹은 어떤 동물이 이상적인 짝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그 가능성의 수치를 최대로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 있어서 최적의 stopping theory라는 거를 이제 생각해낸 것이죠. In the end, she claims that
Successful maintenance of a last relationship involves a low negativity threshold.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박사님의 주장에 따르면 아주 지속적인 어떤 관계의 성공적인 유지라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어떤 negativity, 그러니까는 그 부정적인 것의 어떤 한계점이 굉장히 낮은, 그래서 낮은 부정 한계점이라는 것과 관련된 것. Negativity가 높으면 당연히 그 관계가 깨어지겠죠. Dr. Fry has since published her arguments in a book. 책으로 출판도 했고요. 이러한 주장을 담은 The Mathematics of Love. 그 책이 사랑의 수학, 뭐 수학적인 사랑의 공식 이런 책이었습니다. Speaking in a TED lecture in 2013, 그리고 2013년도에는 TED 강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She summed up her views. 자신의 이제 이 견해를 갖다가 이렇게 요약을 했다고 하네요. I believe that mathematics is so powerful that it has the potential to offer us a new way of looking at almost anything, even something as mysterious as love. 수학자로서 이게 추상적인 개념까지 어떻게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느냐에 대한 그녀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저는요 믿어요. 수학이라는 건 너무나 powerful, 너무나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 수학에는 잠재력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거의 모든 우리가 경험한 인생에서 경험한 거의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수학 안에 숨어 있다. 심지어 사랑과 같이 미스테리한 그렇게 신비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수학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프라이 박사님의 의견이라고 하네요. 자, 관련된 문장 하나 뽑아서 우리 라이팅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사랑에 빠진 인간들의 행동은 굉장히 예측 불가능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기본적으로 수학적 구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라는 걸로 아주 심플하게 시작을 했네요. 자, 그 앞에 뭐뭐 하긴 하지만 이라는 양보에 저희 들어가야 되겠죠. 사랑에 빠진 인간들의 행동은 굉장히 예측 불가능하지만 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사랑에 빠진 인간을 amorous humans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런 인간의 행동, 이게 큰 이 올도의 안에 주어 부분이 되겠죠. is highly unpredictable. 하지만 it is 여전히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이 나오겠죠. 매우 예측 불가능한 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기본적으로 어디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런 얘기인데요. It is still, 자, 근본적으로 라는 표현 우리 배웠죠. Fundamentally. 그 다음에 어디에 기초하다라는 수거도 아주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Based on. 그래서 반드시 이 뒤에 거는 그 기반이 되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자, although the behavior of amorous humans is highly unpredictable, It is still fundamentally based on 자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바로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수학적인 조합, 수학적인 구성이 되겠네요. 그래서 수학적인 자 math가 수학이라면 수학적인이라고 하는 mathematical 그 다음에 구성 요소 조합을 configurations 우리가 컴퓨터나 수적인 조합이나 공식 같은 걸 얘기하는 표현이죠. 구성. So, although the behavior of amorous humans is highly unpredictable, it's still fundamentally based on mathematical configurations. 해서 우리가 처음에 굉장히 복잡해 보였던 이 문장이 물론 이제 앞부분은 좀 한꺼번에 하긴 했지만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사랑에 빠진 인간의 행동 이게 주어져 behavior가 humans가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is를 써줬고요. 매우 예측 불가능합니다만 그것은 여전히 근본적으로 수학적인 어떤 조합 구성과 공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프라이 박사님의 argument가 되겠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